앞둔 전통시장은 대목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즐기는 랜선 단풍 구경을 추천하고 거리 두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올 추석 연휴 강릉 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률과 강릉선 KTX 예매율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도내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전통시장 모습은 예년만 못했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장을 보는 사람들이 줄었고 코로나19 방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산했던 전통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붐빕니다. 떡집과 전집에는 줄이 섰고 어물전에도 인파가 몰립니다. 지자체와 향토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하면서 시장 골목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7명 정도 같이 해가지고 필요하고 먹거리 되는 것들하고 지역 특산물 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향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작년 추석만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작년 같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영동 지역의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수 음식을 파는 가게들은 한산한 모습이고 시장 안에는 지역 주민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기는 했지만 인기 있는 먹거리 가게 앞에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방역 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 마스크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래 보시면 저런데 보시면은 이 메타당 거리두기 신발 모양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전통시장들은 가장 큰 대목인 추석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0월 중순이면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달해 등반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즐기는 랜선 단풍 구경을 추천하고 거리두기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정상 부근의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에 벌써부터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을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마스크를 하고 서로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좀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질서를 많이 지켜주시고 마스크 한 사람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단풍철을 맞아 등반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7일쯤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함께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어 출입이 통제된 소공원과 흔들바위 구간과 오세암에서 마등령 구간 등을 단풍 절정 시기 이전에 복구해 탐방객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행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설악산을 포함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 단풍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단풍 실황 서비스 랜선 단풍 관광도 마련했습니다. 탐방 중에는 다른 분들과 2m 이상의 탐방 거리두기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인 탐방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해서 탐방객을 분산 유도시킬 수 있는. 하지만 등반객 인적 사항 확인과 발열 체크 등 주요 시설물 입장 시 해야 하는 코로나 수칙 적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합니다.
올 추석 연휴 강릉 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률과 강릉선 KTX 예매율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강릉시 조사에 따르면 시마크 호텔과 라카이 샌드파인 등 대형 숙박시설 4곳의 추석 연휴 객실 예약률은 평균 69%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13.5%포인트 줄었습니다. 강릉선 KTX의 추석 연휴 예매율은 22%로 지난해보다 73%포인트 줄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가 확산된 탓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도 전년 추석 때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고령 인구가 20%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47년이면 주민의 절반가량이 고령 인구가 된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노인 돌봄 공백을 줄이고 타격을 입게 될 사회 안전망 보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주민의 29.3%인 영월군. 거리 곳곳은 물론 지역의 대표 번화가인 영월읍 도심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 유입 정책을 표방해왔던 영월군은 고령층 전용 공동주택 200여 세대를 짓고 실버 놀이지도사를 양성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구조로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입식 테이블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곳 영월을 비롯한 도내 5개 군 지역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이 고령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과 영월, 고성, 횡성과 평창 등 상위 5개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 30%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고령 인구 비중도 올해 처음 20%대에 진입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오는 2047년에는 노인 비율이 45%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수만큼 증가하는 노인 빈곤과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돌봄의 사각도 발생하고 공백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전문가들은 노동인구 감소와 건강보험 제도 등 사회 보장망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완화와 안정적인 실버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도내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는 3,352명 모집에 18,061명 지원해 평균 경쟁률 5.39:1로 전년도 5.62:1보다 소폭 하락했고 강릉원주대도 1,574명 모집에 7,381명이 지원해 평균 4.69:1로 전년도 4.79:1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관동대는 1,908명 모집에 7,163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3.75:1로 지난해 4.16:1보다 하락했으며 춘천교대는 전년도 9.42:1보다 크게 하락한 평균 5.87:1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대학 입학 정원은 일반 대학 17,000여 명, 전문대학 4,000여 명 등 2만 1,000여 명인 반면 수능 응시 인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빈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2010년부터 10년간 이 나라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7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전남 8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영동 지역은 지난해 태풍 미탁과 동해안 산불, 2011년 대설 피해 등 3번 지정됐고 영서 지역은 집중호우 3번, 태풍 1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도 영동 지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영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추석 연휴 관광객들이 몰리며 강원 지역의 화폐 순발행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추석 전 화폐 공급 실적에 따르면 추석 전 영업일 16일부터 29일까지 강원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지난해보다 25.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공급 화폐는 5조 1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노인들의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어린이 사고보다 3.2배 많고 사망자는 37배가 넘지만 내년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사업 예산은 어린이 관련 예산의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12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에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4,587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9.2%인 88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설치율 46.8%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산사태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각 시군 예술단체와 함께 도내 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은 강원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예술인 기본 정보와 고용 형태, 근로 환경, 지원 방안 등입니다. 이번 조사로 구축되는 강원도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와 실태조사 결과는 강원도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달에도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달 첫 주 도내 9개 지역 11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일부 지역 금빛 순모기와 동양진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일본 뇌염 주요 매개종은 아니지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가을 흉작이 예상됐던 양양송이 채취량이 차츰 늘어나면서 가격대도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속초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공판에 들어가 어제까지 2,650kg이 수매돼 5억 6천만 원이 거래됐습니다. 첫날 138.72kg이던 수매량은 점차 늘어나 지난 27일에는 650kg까지 늘어났고 어제는 522kg이 수매됐습니다. 생산량이 늘면서 1등급 1kg 가격은 첫날 64만 원대에서 3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42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산림조합 측은 폭염 이후 많은 비가 내렸고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송이 생육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성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벼수확철을 맞아 휴일에도 운영됩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1월 28일까지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을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농입기계는 70종 590대며 휴일 농기계 수리팀도 함께 운영됩니다. 지난해 동해안 연안과 하천 하구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을 포함한 동해 연안은 지난 2018년 매우 좋음 1등급에서 지난해 좋음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또 강릉 남대천과 삼척 50천은 지난 2018년 2등급에서 지난해 보통인 3등급으로 악화됐습니다. 한편 양양 남대천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올해 강릉국제영화제에 출품할 단편영화 제작 지원작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러닝타임 40분 이하의 단편영화로 순수 창작 극영화 시나리오 기반인 작품이며 다음 달 23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작이 발표되며 오는 11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선정작 발표와 시상을 진행합니다.
강릉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일자리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해 구인 구직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했고 통학 차량 안전 지원, 사회복지사 실무 인턴 지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성과를 얻어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수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9천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정선군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선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를 주제로 개최한 생산성 우수 사례 평가에서 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해 주민 이동권 복지를 향상시킨 와우버스 사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